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미용실 차리려고. 어떤 느낌으로 하실지 또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제가 정하고 왔어요. 에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 요즘 남자 1티어 머리라고 해요. 1티어 머리? 네. 1티어에서도 1티어 베스트 오. 오브 베스트는 리프 컷. 그리고 시스루퍼. 시스루퍼. 이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SSS 클래스의 헤어스타일은 지금 일반 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전부 다 아이론 펌밖에 안 돼요. 아하. 네. 또 이런 펌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가 많이 해봤어요. 스크루바 있는데요? 스크루바요? 이거 안에 고추털이 왜 있어요? 갑자기? 가겠습니다. 숙여주세요. 네. 고기 드시면 안 돼요? 네네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숱이 많은 분들은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 기점 아래쪽이 3mm부터 시작하는 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많이 안 뜨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4mm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6mm 올라갑니다. 네. 원래 빗을 올려서 이렇게 컷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내려서 해야 돼요. 아, 곱슬기 때문에. 자, 아까 뚱뚱했던 목선을 가늘게 뺐어요. 목 길어 보이게. 와. 요렇게 해서 끝냈고 뒤쪽에는 선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다운 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영님은 네. 구렛나루 누르면은 얼굴이 커 보인다. 얼굴 길어 보인다. 그래서 구렛나루 쪽 안 누르고 네. 기댈 수 있는 위쪽에 여기만 눌러가지고 네. 제가 약 올려줄 거예요. 중간에 테스트 보고 나왔으면 뿌리 말고 끝쪽 발라서 이제 한 5분 뒤에 헹구면 끝! 끝! 와. 자, 이런 머리는 예. 머리를 말릴 때 냉풍으로 오랫동안 말려야 돼요. 열 때문에 변형이 되게 심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을 오랫동안 말려야 좀 안정적입니다. 저점이 올라가요. 근데 진짜 확실히 네.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니까 네. 아까 그 뿌그런 게 없어졌어요. 오. 프레스 작업, 초벌 고기입니다. 피는 거. 초벌을 잘해야 고기가 맛있겠죠. 그쵸 그쵸. 이걸 한 땀 한 땀 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초벌이 끝났습니다. 와, 초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 여러분들. 아까 여기 죽는다 했잖아요. 네네. 그걸 살려주는 가장 고난도 기술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마 쪽이 좀 아시다시피 네. 아까 좀 많이 들어가서 네. 고기를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가 엄청나요. 이거 진짜 이거 아까 전에 이게 들어가 있던 게 이만큼 사라졌어. 이 머리에 가장 추천하는 앞머리는 네. 눈에 찔리기 진짜 한 2mm 전. 그 정도로 추천해드려요. 눈에 찔려야 돼, 솔직히. 요거는 남이 볼 때는 답답하고 길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보는 거랑 자기 입장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제 데이터상 여기서 멈췄을 때 그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내가 원하면은 앞머리 다 내릴 수 있어. 답답하지 않게끔 손질하고 싶다. 그럼 손으로 여기만 살짝 오픈했고 뒤로 끄집어내주면은 앞머리가 조금씩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시술을 약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안정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에즈 스타일 하고 싶다. 앞머리 양을 시술로 남겨놓고 얘네들을 뒤로 빼는 거야. 그래서 시술과 같은 시술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머리 남자분들 제일 좋아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네. 제가 머리에 물을 묻힐 거예요. 네. 본인이 말려보고 네. 피드백을 받고 머리를 섞고 감으세요. 섞고 감아서
진짜 이거 컨셉이었어. 형태는 네. 잡편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거랑 다른 거는 네. 이제 버릇이 곱슬이다 보니까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맞죠. 차분하게 누르고 이렇게. 네. 제가 했던 볼륨이 다 죽어버렸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잘했어요. 어, 되게 잘하는데? 어, 됐어요. 지금 자연스러워요. 오. 지금 좋아요. 네. 요것만 그냥 빗으로 이렇게 살짝 채워가지고 요 정도만 해도 다 채워지잖아. 오. 요것만 해도. 자, 요렇게 본인이 한 거예요 지금. 네, 그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앞머리 빼고. 맞죠. 자, 여기. 네. 됐죠? 결 다 잡혀 있어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30-40%로 여러분들 100마크 이러고 달고 나가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